상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가지 문헌에 나와있고요. 동국이상국집, 역주방문, 수은제빵, 상가유록 4군데 나와있습니다. 동국이상국집 2급 53세기고요. 아황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내가 바로 노숙한 의원이라 병을 잘 진단하지 누구의 빌미냐 하면 틀림없이 노루귀신일세. 새벽에 아황주 타설마를 단숨에 마셔야 해. 이 약이 유백륜에게서 전해온 비방일세. 이런 아황주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고요. 조리법이나 먹히고는 없습니다. 그럼 다른 역주방문 보겠습니다. 저자미상이고 1800년대 총역이고요. 아황주 만드는 방법, 아황주방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항아리 단단히 싸서 봉했다가 익기를 기다렸습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빚기 1번부터 있고 덧술 빚기 3번까지 총 5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하고요. 수흥잡방 김이용 1500년대 초고요. 아황주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반쯤 맑게 술이 익었을 때 사용한다. 어느 철에나 다 빚을 수 있지만 봄이나 가을철에 빚는 것이 아주 좋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밑술 빚기, 1차 덧술 빚기, 2차 덧술 빚기에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사계절 다 빚을 수 있지만 봄이나 가을에 빚는 것이 아주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하고요. 상가유록 전순이 1450년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쌀 9마를 쓴다 해서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방법 1, 방법 2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밑술, 덧술, 방법 2에도 밑술, 덧술 해서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안명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법이고요. 문헌 저자미상이 1700년대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좋은 도라지를 데쳐 껍질을 벗겨낸 후 쓴맛이 없도록 우려내고 여러 번 씻어 가루로 만든 백미를 쳐서 술로 빚어 먹으면 허약한 사람은 건강해지고 눈도 밝아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 도라지를 데쳐 껍질을 벗겨낸 후 쓴맛이 없도록 우려낸다. 2. 여러 번 씻어 가루로 만든 백미를 쳐서 빚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산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문헌에 다섯 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음식 디미방, 살인경제 두 개, 고사신서, 지생요람까지
나와 있고요. 음식팀 이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장시 저자고요. 1670년경 원문입니다. 고문으로 되어 있고요. 번역문입니다. 정월 첫 해일에 해서 여름이 지나도록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밑술, 덧술에서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사이사이에 팁들이 들어 있습니다. 술을 오래 들고 쓰려 하면 맑은 술을 항아리에 옮겨 담아 볕이 들지 않는 곳에 보관하게 되면 여름이 지나도록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독과 기름 종이, 배고자기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산림경제 홍만선 1700년대 백산춘법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술 열마를 빚을 경우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빚을 경우에는 이 법을 따라 양을 감안해서 빚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떠내었을 때 맹물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조리법 밑술 빚기 또 덧술 빚기에서 밑술 7가지 덧술 2가지의 이제 추가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항아리, 복사, 나뭇가지, 기름종이, 고운 배포자기가 필요합니다. 산림경제 두 번째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 시루가 필요합니다. 고사 시행서 서명 1771년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글자가 너무 작죠? 또 태블릿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리법입니다. 방법 1, 밑술, 그 다음에 덧술 여기 있고요. 방법 2, 밑술과 또 덧술 이렇게 해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술 개미가 뜨고 새끼 터지기를 기다려 쓰는다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법 1에는 채, 병, 기름종이, 배부적이, 항아리, 사계 항아리, 복숭아 나뭇가지가 필요하고요. 방법 2는 시루 항아리, 복숭아 나뭇가지가 필요합니다. 치생요람 강화 17세기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오래 쓰려면 도자기 병에 넣어 그늘진 곳에 둔다. 여름이 지나도록 맛이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 밑술, 8가지, 덧술, 3가지, 11가지가 되어 있고요. 팁으로는 술을 쓸 때는 절대 날, 물기가 들어가지 않게 한다. 오래 쓰려면 도자기 병에 넣어 그늘진 곳에 두면 여름이 지나도록 맛이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숭아 나뭇가지, 항아리, 도자기병, 배부자기, 기름종이가 필요합니다.